2학년과 3, 4학년의 학년 연합 대결로 데뷔조 남은 자리가 모두 결정난 방과후 설렘 8화. 하지만 충격적인 결과에 참가자들도 놀라고 선생님과 제작진도 당황하여 긴급회의에 들어가는데요. 과연 이번 주 방과후 설렘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데뷔조사들 차지하기 위한 학년 경쟁 최종 결과를 공개합니다. 지난주 방과후 설렘 7화에서 보컬 포지션은 3학년 지우의 음이탈로 1, 2학년이 압승하고 댄스 포지션은 3, 4학년이 압승하였는데요. 그 결과 3, 4학년이 총점 980점, 1, 2학년이 1020점으로 1, 2학년이 40점 앞서고 있습니다. 그 다음 대결은 랩 포지션. 3학년의 랩을 잘하는 참가자들이 다수 포진해 있기에 어느 정도 결과가 예상되었는데요. 3, 4학년 연합은 김윤서, 김현희, 오지은, 이유민이 참가했고 1, 2학년은 성민채, 정시우, 최수빈, 미남 가 나왔죠. 3, 4학년은 전부 힙합명가 YG 연습생 출신이어서 중간평가부터 많은 기대를 받았습니다. 중간평가에서 3, 4학년은 멋지게 곡을 소화하며 선생님들과 참가자들이 감탄을 했지만 이들의 무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4학년의 선생님 소연이었는데요. 왜 가사를 직접 쓰지 않았냐는 피드백을 했죠. 소연이는 프로듀스 참가 당시 거북선 무대에서 인상적인 가사로 국민 프로듀서님들을 놀래킨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기에 랩 포지션을 하려면 기본으로 랩 메이킹을 해야 한다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소연이도 자신의 포지션이기에 더욱 욕심내서 3, 4학년 참가자들을 가르쳐 주었는데요. 그래서인지 본 무대에서도 진짜 돈 많은 언니 느낌을 내며 엄청난 매력을 뽐냈습니다. 4학년 유민이는 그동안 볼 수 없던 모습으로 모두를 놀래켰고 3학년의 지은, 윤서, 현이도 본인의 장점을 뽐냈는데요. 이번 무대로 방송 내내 아쉬웠던 3학년들의 실력과 매력을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이에 맞서는 1, 2학년은 중간평가 때부터 삐걱거렸습니다. 중간평가 때에는 1학년의 선유가 랩 포지션에 있었는데요. 잘하는 언니들에게 기가 죽은 1, 2학년은 시작부터 가사를 절며 호평을 들었죠. 중간평가가 끝나고 위기였던 1, 2학년의 댄스 포지션을 살리기 위해 선유와 민채가 포지션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포지션이 바뀌었지만 1, 2학년도 멋진 본무대를 선보였는데요. 3, 4학년들 사이에서 도발적인 무대의 시작을 보이며 모두를 놀래켰죠. 하지만 무대를 위한 미니카가 말을 안 들으며 실수를 하기도 하고 민채의 마이크가 빠지는 등 돌발 사고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1, 2학년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침착하게 무대를 끝마쳤는데요. 그 결과 1, 2학년이 380점, 3, 4학년이 620점으로 3, 4학년이 총점에서도 200점 앞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대를 모은 올라운더 솔로 무대. 2학년의 최사랑, 4학년의 이미희 참가자가 올라운더로 무대에 섰는데요. 각 학년에서도 인정하는 실력자들이죠. 선곡으로는 미희가 에스파의 넥스트 레벨, 사랑이가 리사의 머니를 불렀습니다. 선곡만 보면 혼자서 그룹의 노래를 소화해야 하는 미희가 불리해 보였는데요. 그럼에도 미희는 혼자서 무대를 꽉 채우며 실력자다운 무대를 펼쳤죠. 마지막 댄스 브레이크 역시 혼자서 공연장을 꽉 채우며 놀라움을 선사했습니다. 2학년의 사랑이도 그에 지지 않는 무대를 보여주었는데요. 멋진 실력으로 방청단의 환호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의 마지막 장면은 불공평하다는 느낌을 줄 수도 있었습니다. 돈을 폭죽처럼 터뜨리는 더 화려한 무대 연출을 했죠. 그 결과 미희가 400점, 사랑이가 600점을 받으며 사랑이가 이겼는데요. 실력적으로 두 참가자 다 멋진 모습을 보여줬지만 시청자들은 다른 무대 연출이 결과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라운더 무대까지 끝난 학년 연합 무대 총점을 합하니 승패를 나눌 수 없는 동점이 나왔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결과에 선생님들과 제작진들은 긴급회의에 들어갔는데요. 이번 라운드의 승자에게는 데뷔조 4자리를 주고 패자에겐 6명을 탈락시키기로 했었죠. 소연이는 어떻게든 승패를 나눠야 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현장 평가단들도 모두 집으로 돌아간 상황이어서 재대결도 불가능했는데요. 결국 회의 결과 데뷔조 자리는 전학년에게 각 한 자리씩 나눠주기로 하고 각 연합팀에서 최하위 3인씩 탈락시키기로 했습니다. 탈락자 선정 방식은 각 라운드 팀이 받은 점수가 해당 무대 개인 점수가 되고 거기에 온라인 개인 투표 결과를 합산하여 최하위 등수 3명을 선정하게 되었는데요. 그 결과 1, 2학년에서는 2학년 박효원, 1학년 정시우, 1학년 정유주 참가자가 탈락했습니다. 3, 4학년에서는 3학년 김수혜, 4학년 이유민, 3학년 유재현 참가자가 탈락했네요. 지금 무대를 보고 한 온라인 투표가 아닌 2주 전에 온라인 투표 결과로 탈락자가 선정된 것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아마 오늘 무대를 본 후에 투표 결과를 적용했다면 그 결과가 달랐을 텐데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정해진 데뷔조의 모든 자리가 공개되었는데요. 1, 3, 4학년이 두 자리, 2학년이 한 자리의 데뷔조 자리를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학년마다 데뷔 인원이 정해졌다면 이제 각 학년
학년에서 누가 데뷔를 할지 결정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다음 미션은 학년 내 배틀입니다. 이제는 각 학년이 획득한 자리를 놓고 서로 싸우게 되는 것이죠. 보통은 이쯤에서 참가자들에게 어울리는 멋진 신곡으로 미션을 진행하는데 방과후 설렘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나 봅니다. 기존 가수의 곡을 과제곡으로 정해주었는데요. 4학년은 여자친구의 밤과 아이들의 어오, 거기에 댄스 브레이크까지 섞여 있죠. 각 곡을 4명씩 팀을 이루어 부르고 마지막에 다 함께 댄스 브레이크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3학년의 과제곡은 트와이스의 라이키, 마마무의 힙, 2학년은 테티서 트윙클, 그리고 BTS의 버터, 1학년은 이달의 소녀 와이낫과 블랙핑크의 How You Like That, 이렇게 모두 재미있는 선곡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윤균상은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이 과제로 데뷔조에 들어갈 참가자가 정해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탈락 후보가 된다는 것이었는데요. 데뷔조가 되지 못하면 탈락하는 것인데 왜 탈락 후보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의문을 남겨두고 데뷔조 선발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데뷔조의 선발은 현장평가 점수 40% 그리고 온라인 투표 점수 60%를 합산하여 이루어집니다. 학년별 상위 점수를 받은 학생이 데뷔조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 미션을 통해 9명이 탈락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즉 이번에 데뷔조를 차지한다고 해서 끝이 아닌 것이죠. 한 번 더 자리를 두고 다시 경쟁할 수도 있겠네요. 학년 내 배틀의 시작은 3학년입니다. 옥주현이 한땀 한땀 직접 만든 블링블링한 의상을 입고 나온 3학년. 하지만 3학년의 참가자들은 의외의 곡을 선택했죠. 힙을 불러야 될것 같은 테리미가 라이키 팀에 있었고 라이키를 불러야 할것 같은 지우가 힙에 있었는데요. 여기서 옥주현 선생님이 일침을 날립니다. 내 매력이 보이지 않으면서 새로운 것에 그저 도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죠. 그럼에도 테리미는 잘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은 여기서 한번더 팀을 바꾸는 데요. 현이를 라이키 팀으로, 윤서를 힙 팀으로 변경했죠. 예상이 되지 않는 팀의 조합에 어떤 무대가 나올지 너무 궁금했는데요. 테림, 현이, 지은이가 부른 라이키 무대는 자꾸 힙한 목소리가 튀어나왔죠. 그러면서도 곡의 분위기처럼 러블리한 모습으로 무대를 하는 언밸런스함이 굉장히 신선하면서 매력적이어서 기분 좋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뒤에 이어진 힙 무대도 놀라웠는데요. 윤정이와 윤서는 당연히 어울리게 잘했는데 이번 무대의 충격은 지우였습니다. 마지막에 지우가 랩을 하는 모습에 모두가 깜짝 놀랐죠. 거기에 이어지는 지팡이 퍼포먼스까지 멋지다는 소리가 절로 나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놀라움과는 별개로 방청단의 평가는 냉정했는데요. 반전의 모습을 보여준 지우와 테리미가 5, 6등으로 데뷔조에서 멀어졌고 잘하는 것을 보여준 현이와 윤정이가 1, 2등을 하며 데뷔조에 가까워졌습니다. 이렇게 방과후 설렘 8화가 끝이 났는데요. 현재 온라인 투표만 본다면 1학년의 박보은, 김선유, 2학년의 김리원, 3학년의 김윤서, 김현희, 4학년 윤채원, 김유현이 유력한 데뷔 멤버입니다. 다음 주 과연 어떤 참가자가 멋진 무대로 데뷔조의 자리를 차지할지, 그리고 아쉽게 탈락하게 되는 9명의 탈락자는 누가 될지 다음 주도 두유람 리뷰와 함께 해주실 거죠?